오늘은 글로벌 트렌드로 떠오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먼저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한 화제의 서비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왓챠플레이를 서비스 중인 프로그램스의 고명석 마케팅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왓챠플레이. 네. 그 세계적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와 어깨를 거르고 있는 그런 앱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자, 모바일 앱이 출시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어떤 서비스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왓챠플레이는 월정액 VOD 네. 서비스로 월 4,900원에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이나 PC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사실 저희 회사는 왓챠플레이 이전에 왓챠라는 영화 추천 서비스로 조금 더 알려져 있었는데요. 네. 왓챠에서는 내가 영화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취향 분석을 해서 내가 보지 않은 영화 중에 재미있는 영화를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넷플릭스의 국내 진출에 맞춰서 좀 도전장을 던지신 건지 그 배경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 넷플릭스와 왓챠플레이를 비교해주고 계시는 게 사실입니다. 실은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은 왓챠플레이를 출시는 사실 저희가 왓챠를 오랜 시간 동안 운영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왓챠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유가 굉장히 정확하게 추천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취향을 분석해서 네. 많은 유저분들께서 왓챠를 통해 추천받은 영화를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 없냐라고 많이 계속 여쭤보셨어요. 저희가 지금 3년 동안 200만 회원을 통해서 2억 7천만 개의 별점 평가를 모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잘 제공할 수 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추천을 넘어서 감상까지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앱을 좀 시연하면서 어떻게 동작되는지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화면이 이제 앱을 처음에 설치한 다음에 보시는 이제 화면이고요. 먼저 처음에 가입하시게 된 보실 수 있는 화면은 이 평가하기 네. 화면입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평가하도록 저희가 이제 그 유저분들께 여쭤보는데요. 제가 몇 개 그냥 단순히 본 영화들을 가지고 제 별점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손쉽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 홈 화면인데요. 여기는 조금 아까 보여드린 평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제가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이 키면은 또 다른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화면이고요. 근데 이런 그 개인화 추천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사실 여기 그 핑크색 박스에 있는 예상 별점인데요. 예상 4.0이라고 써있는 말은 이 영화를 제가 아직 안 봤지만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봤을 때 4.0을 줄 것 같다라고 왓챠가 이제 제시해주는 아주 신박한 기능이고요. 네. 굉장히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화면에서 상단에 이제 좀 제가 강력하게 재미있게 볼 영화들을 좀 몇 개를 보여주고요. 좀 스크롤바를 좀 내려보면은 제가 이제 보던 컨텐츠들 이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 올라온 작품들도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그 외에도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가 보고 싶어 하는 작품이라고 있는데요. 저희 왓챠 앱이나 뭐 왓챠플레이에서 평소에 보고 싶었던 작품을 기록해 놓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으로 왓챠플레이에서 그 영화들을 보여줍니다. 그 외에 이제 또 이 아래에 있는 기능들이 사실 좀 저희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좀 독특한 기능들인데요. 그 제가 좋아할 만한 소재들을 추천해 줍니다. 여기 보시면 블록버스터, 뭐 인공지능, 또 스릴 있는 이런 그 키워드들이, 소재들이 제가 과거에 한 396개의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그 시스템에서 분석을 해서 그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비스들이 사전에 정의된 개인화가 되지 않은 분류를 통해 영화를 볼 수 있다면 왓챠플레이는 제 취향을 분석해서 저한테 맞는 소재들 위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넷플릭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죠? 넷플릭스의 뭐 대학마다 뭐 이렇게 토종 대학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넷플릭스 하면 1억 명이 넘는 사용자가 있는 아주 거대한 공룡 같은 서비스입니다. 네. 근데 보면 그 왓챠플레이랑 넷플릭스랑 경쟁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넷플릭스를 보는데 넷플릭스하고 비교해 볼 때 보유 컨텐츠, 그 다음에 개인용 추천 기능 측면에서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경쟁력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넷플릭스보다 왓챠플레이 영화 컨텐츠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많습니다. 이미 쓰고 계시는 많은 유저분들께서도 미드는 넷플릭스, 미국 드라마는 넷플릭스, 영화는 왓챠플레이라고 이미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양쪽을 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같이 쓰시기도 합니다. 또 저희는 그 영화뿐만 아니라 뭐 EBS나 BBC에서 공급받은 다큐멘터리, 국내외 다큐멘터리도 제공하고 있고 또 대중적인
한국, 미국 드라마도 동시 제공하고 있어서 저희의 생각과 유저분들의 반응을 봤을 때는 뭐 미국 드라마를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닌 조금 더 대중적인 취향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왓챠플레이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추천 기술을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한국을 가장 잘 아는 한국의 데이터가 가장 많은 개인화 추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별점수가 아까 2억 7천만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지 비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와 CGV가 갖고 있는 별점 개수가 각각 1천만 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격차는 조금 계속 또 벌어지고 있고요. 그 개인화 추천을 잘 하려면은 이런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빅데이터를 잘 모아서 취향을 잘 파악해서 이 사람한테 좋아할 만한 추천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이미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굉장히 넷플릭스 대비 차별적으로 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왓챠플레이를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이신지 목표와 좀 포부도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지금 앱이 출시된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요. 아직 저희가 TV 스크린을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공략해 보고 싶고요. 포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회사의 비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회사 비전이 개인을 가장 잘 이해하는 서비스가 되고 문화 경험을 극대화한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왓챠플레이 모두 운영하고 있는데 왓챠플레이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좀 편리하고 저렴하게 좀 즐거운 문화 생활을 하실 수 있으면은 좋겠다고 생각하고 관련돼서 필요한 노력을 저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손안의 동영상을 감상하는 즐거움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토종 서비스로의 또 파워를 더 넓혀 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